국민은 정직한데 권력은 부패했다.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매서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.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. 장선희 기자입니다. 돈과 권력을 쥔 이들의 부패가 되풀이되고 있다.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. 술집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가도 도둑맞지 않을 정직한 국민들의 나라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. 하지만 민주적으로 뽑힌 정치인들조차 옛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비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사설로 비판했습니다.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는 이번 스캔들로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고갈됐다며 대신할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. 로이터와 교도, 신화통신 등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%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를 일제히 전했습니다. 언론들은 청와대의 비아그라 대량 구입 의혹도 앞다퉈 다뤘습니다. AP통신은 파란 집, 즉 청와대에서 파란 알약이 발견됐다며 조롱하듯 보도했습니다. CNN은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용이라는 청와대 해명에 시민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습니다. 특히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방문했던 케냐의 나이로비 뉴스는 한국 대통령이 케냐 방문을 위해 비아그라를 구매했다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SBS 장선입니다.